오늘 4시 37분 이현아는 정수빈을 처음으로 만난다. 오늘부터 2년 3개월 후 연어와 수빈은 아이를 낳는다. 오늘부터 27년 8개월 후 그 아이 때문에 294명이 죽는다. 삶을 되돌아볼 때 생각나는 크고 중요한 순간들은 단지 작고 의미 없는 순간들의 합계일 뿐이다. 사랑에 미쳐 결혼한 두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고 결혼할 때는 상상도 못한 이혼이 어떻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가. 서서히 매일 조금씩 선택은 환상이다. 당신이 앞, 뒤, 좌우로 움직이듯이 미래와 과거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다. 시간 여행은 어렵지 않다.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다. 미래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 쉽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단 조심스럽게. 바깥 세상은 마치 거미줄처럼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작은 변화만을 만든다. 그 외에 어떠한 개입도 허락되지 않는다.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소한 개입이 대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저랑 눈 마주치셨죠? 아니요.
아니라고요? 예. 아니에요. 예. 아니요. 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아니 그럼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미안해. 아니 미안하면 다예요? 다는 아닌데. 아저씨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모양인 거 몰라요? 아닌데요. 어, 잠깐. 왜요? 나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 아니죠? 아 몰라. 아저씨 때문이면 뭐 찔려요? 아니,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야. 몰라요. 몰라? 야, 아 잘 생각을 좀 해봐.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자신이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선택의 결과는 그저 수억만 가지 요소들의 합일 뿐이다.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영향들, 만난 사람들, 성취하려 했던 목적들의 성공과 실패, 현재 호르몬 수치에 의한 감정, 오늘 먹은 점심의 소화 상태,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리는 바람의 방향, 지금 햇살이 비치는 각도, 그리고 나는 벌써 임무를 실패했다. 근데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데 살아요? 어? 이게 설명하기 좀 힘든데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구나. 아저씨 결혼은 했어요? 했었지? 예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사실 미래,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서 왔거든. 타임머신 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19년 후에 결혼을 하고 3년 동안 같이 살다가 헤어졌어. 그리고 2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부터 5년 전으로 되돌아온 거야. 근데 왜 헤어졌어요? 사랑해서. 아, 그렇구나.
잘 잤어? 네. 자고 일어나니까 좀 어때? 생각이 바뀌었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저씨 여기 혼자 사는 거예요? 응. 그러면 막 밥하고 청소할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내가 다 하는데. 그럼 심심하지 않아요? 별로. 그럼 외롭진 않아요? 그다지? 아저씨, 저 여기서 한 달만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저 밥도 많이 안 먹고요. 자살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아니, 여기서 뭐 할 건데?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하는데요? 글쎄. 그러면 한 달 말고 일주일. 딱 일주일만 살게 해주세요. 일주일? 응. 딱 일주일만. 그럼 딱 일주일만이다. 응. 약속. 잠깐. 야, 이거 상했다. 한 번은 고래를 만들었는데 조그맣고 귀엽게 만들려 했는데 그만 커버린 거야. 너무 커져버린 거야. 이걸 어쩜 나무에 끼어버리고 하늘에서 살기엔 맞는 날개가 없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너의 운명. 자살하기로 결심했어요.
일주일도 지났고 우리 약속도 다 끝났고 저 자살하려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물 있어요? 근데 이거 아파요? 아니, 그냥 잠들고 깨어나지 않아. 맛있어? 아저씨. 응? 무슨 생각해요? 글쎄. 옛날 생각? 옛날 언제야? 옛날? 아주 옛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이 있었어. 아내분이요? 아니, 그냥 아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 어. 사랑하는 여자. 어떻게 됐는데요? 결혼했어.
결혼했어, 딴 남자랑. 왜요? 글쎄, 나도 잘 몰라. 보고 싶어요? 이젠 별로. 근데 왜 생각해요? 글쎄, 생각이 났네. 난 떠나면 생각할 거예요. 글쎄, 생각하겠지? 사랑해서? 생각이 나서. 사랑해서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생각이 나서. 사랑해서 그립고 보고 싶고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 안 해도 알아요. 난 후회되는 게 한 가지 있긴 한데 뭔지 알아요? 뭔데? 우주선 한 번도 못 타본 거. 미래에는 막 비행기 타는 것처럼 우주정거 정도 가고 화성도 가고 와 진짜 해보고 싶었다. 근데 어차피 그때 되면 나 할머니 돼서 안 태워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크게 아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아저씨는 미래에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어요? 미래? 시간여행. 타임머신 타고 오늘로 돌아와서 너랑 같이 놀고 싶다. 거짓말. 졸려. Watch Dust. Like this video. Subscribe for new visions of the future every week. It is the business of the future to be dangerous. Your future is dust.